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?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. 요새 신문과 뉴스가 온통 오탈자입니다. 네? 오타가 그렇게 많냐고요? 그 얘기가 아니라 오탈자. 오늘 탈당하는 사람 얘기입니다. 얼마 전엔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. 엊그젠 코인 의혹으로 탈당. 오늘은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을 사고 있는 한 시의원이 탈당했습니다. 어느 당인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더불어 탈당을 하고 있네요. 네. 정치권 문은 항상 열려있다지만 뒷문도 열려있습니다. 일 터지면 탈당, 시간 지나면 복당, 지켜보는 국민은 빵당입니다. 5월 23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사건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